제가 배관 자재 판매업을 30년 넘게 해오면서 생긴 노하우를 배관 꿀팁 TV를 통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. 이번에 알려드리고자 하는 제품은 오메가 크램프라고 합니다. 보이시나요? 네, 요 모양 자체가 오메가 모양을 꼭 닮았죠?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를 오메가 크램프 또는 플라스틱 고정쇠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. 그래서 이 오메가 크램프는요, 우리가 가스공사 하시는 분들이 주로 서로 크로스 되거나 이럴 때 높낮이가 안 맞으면 서로 충돌되기 때문에 실내 배관 공사를 할때 주로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. 그래서 특히 이제 그 가스공사 하시는 분들이 20mm를 많이 쓰시는데요. 그러다 보니까 20mm 사이즈가 유난히 종류가 많지요. 그것은 이제 요 제품이 서로 다양하게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유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요 제품이 이제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그 배관 공사를 하다 보면은 벽에다 고정할 일이 많은데요. 주로 전에는 요런 그 여기 새들이라고 하는데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철도 있고 스댄도 있지만 스댄은 그나마도 난데 철 같은 경우는 녹이 나가지고 나중에 해서 굉장히 보기 싫어져서 잘안 쓰시는 분이 많았죠.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스댄들은 벽에 딱 붙기 때문에 약간 높이를 띄워야 된다든가 할때쓸 수가 없었죠. 그래서 요 오메가 크램프는 특히나 주로 이제 그 축사나 이런 데 공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시는데 그분들은 주로 이제 많이 쓰는 거는 이 50mm하고 주로 25mm를 제일 많이 씁니다. 물배관을 하기 때문에. 그래서 요 배관들이 비교적 축사나 이런 데서는 녹이 안 나기 때문에 공사하시면 많이 썼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나와 있지만 이렇게 이제 보온재 같은 경우도 벽에 고정하실 때 마땅하게 고정할 게 없었죠. 이런 걸로 하시면 아주 모양도 예쁘고 그 다음에 녹이 안 나기 때문에 아주 깨끗하게 연결할 수 있고요. 또 하나는 이게 이제 피 수도관인데요.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다양하게 우리가 50mm까지는 뭐 축사 공사를 하시든 아니면 다른 데 배관 공사를 하시든 다 이렇게 그 간단한 제품 가지고 깨끗하게 이렇게 고정할 수 있다는 점. 이런 점 때문에 지금 현재는 여기 다양하게 있기도 하지만 요 제품 같은 경우는 40mm인데 여기 원래 없었습니다. 근데 저희가 배관 공사는 주로 이제 15에서 50까지 다양하게 쓰다가 요 제품만 없었기 때문에 좀 이게 그 이빨 빠진 것처럼 좀안 좋았죠. 그래서 공장에다가 강력하게 요구해서 요번에 출시가 됐습니다. 그 지금은 15에서 50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높낮이까지 해서 배관 공사를 좀 쉽게 할수 있다는 점, 그다음에 깨끗하게 녹아나는 제품을 쓸수 있다는 점 때문에 널리 애용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